2023년 9월 24일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조각을 지구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들이 빼곡한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런 야생동물을 주의하라는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곰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허허, 설마 곰이 이런 도로까지 내려오겠어? 평소와 같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이라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바짝 긴장을 하고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진짜로 곰이... 진짜로 베어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어와 이름이 비슷한 베누 소행성에 대해 볼 것입니다. 베누 소행성은 미래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천체입니다. 다행히 충돌 확률은 높지 않지만 운전 중에 베어를 만날 확률이 낮아도 베어와 충돌할 수 있듯이 지구가 베누와 충돌할 확률이 낮아도 결국 실제로 충돌한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의하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 베누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취지로 실제로 베누 소행성에 착륙해서 샘플 조각까지 채취를 했고 얼마 전에 그 샘플 조각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베누는 지름이 약 492m밖에 안 되는 소행성이지만 6년에 한 번씩 지구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러다 2135년에는 달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게 될 정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100년 후의 일이니까 나는 상관없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겪게 될 일입니다. 충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1800분의 1입니다. 에게 이 정도 확률 가지고 충돌을 걱정하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적은 확률일지라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위험한 소행성 베누에 대해 미리 대처하려면 일단 이 소행성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밀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소행성에 폭탄을 설치하든 미사일을 쏘든 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틀어버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나사에서는 베누의 밀도를 파악하고 대처 방법도 고안하기 위해 2016년 9월 8일에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을 발사해서 베누로 향했습니다. 2년 동안의 여행 끝에 2018년 12월 드디어 베누에 도착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2019년 6월에 베누의 표면 지도를 정확하게 매핑하고 베누 주위를 돌면서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표면은 극도로 어두운 색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데 온도가 낮에는 섭씨 127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섭씨 영하 73도까지 내려갑니다. 베누의 표면은 다양한 크기의 바위로 뒤덮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런 지형은 변수가 많을 수 있죠.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여기까지 온 목표는 베누에 몇 초 동안만 착륙해서 표면 물질을 채취하는 것인데 베누가 중력이 너무너무 약해서 아주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착륙 지점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잠깐 소행성에 접촉해서 재빨리 표면 물질을 소량만 채취하고 이륙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물질들이 모여있는 구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최소 5m 이상 바위가 없는 구역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베누 근처를 돌면서 탐색해봐도 착륙 지점으로 적합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과학자들은 4개의 후보지를 정해서 각각 지역을 물수리, 물총새, 나이팅게일, 도요새로 이름 짓고 탐사선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 쉽게 접근 가능한지, 표면 물질이 얼마나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봤는데요. 그 결과 2019년 12월 베누의 북극 근처에 위치한 직경 2m 정도의 작은 공간 안에 나이팅게일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다양한 광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드디어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은 벤우에 착륙하여 표면 물질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터치 앤 고우라고 했는데, 실제로 착륙이라기보다는 탐사선이 소행성을 살짝 터치만 하고 순식간에 표면 물질 채취 후 바로 이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탐사선은 초속 10cm의 속도로 아주 천천히 하강했는데 이것은 벌레가 기어가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소행성 표면이 폭발하듯이 부서져버리는 바람에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탐사선이 소행성 표면에 닿으면서 수많은 바위와 자갈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벤우의 표면이 단단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표면의 암석들이 마치 팝콘처럼 응집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벤우의 표면을 이루는 암석들은 아주 약한 중력으로만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 중력의 10만 분의 1도 안 되니 당연한 것이죠. 소행성 표면 접촉 1초 후에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은 성공적으로 표면 물질을 채취하여 저장했고 직후에 마치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소행성 표면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소행성과 접촉 6초 후 탐사선은 추진기를 발사해서 상승을 시도했는데 탐사선이 벤우 표면 속으로 50cm 정도 가라앉았을 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진기를 발사한 지 24초 후에 탐사선은 추진기를 끄고 벤우 근처를 맴돌아서 6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탐사선이 착륙했던 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접촉했던 소행성 표면을 다시 봤는데 이 지점에는 직경 8m, 깊이 68cm의 커다란 충돌구가 있었습니다. 표면 물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분출되었다가 다시 표면에 떨어진 물질들이 충돌구 주변에 쌓여 있었습니다. 2021년 5월에 탐사선은 벤우를 떠나 약 19억 킬로미터의 경로를 거쳐 지구로 귀환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탐사선에는 250g의 벤우 소행성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벤우를 떠난 지 2년 4개월 만에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은 지구에 가까이 접근했고 2023년 9월 24일에 소행성 벤우의 조각을 담은 캡슐을 지구로 방출했습니다. 그리고 탐사선은 다시 추진기를 발사해서 다음 미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낙하산을 펼쳐 안전하게 미국 유타주에 착륙한 캡슐은 현재 나사 존슨 우주센터로 옮겨져서 소행성 샘플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분석을 진행한 결과로는 소행성 벤우에 물과 탄소가 풍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의 여행은 끝나지 않고 지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인 365m 크기의 소행성 아포피스를 추적하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쩌면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소행성들인데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할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대비를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벤우 소행성을 탐사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구에 위협을 주는 소행성에 대비하기 위해, 둘째는 태양계의 시초에 대해 알기 위해. 벤우 소행성이 최소 10억 년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소행성의 물질을 잘 연구하면 초기 태양계의 비밀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벤우 소행성에 실제로 도착했을 때 예상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 과학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이 벤우 소행성 조각을 가지고 지구로 향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도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2020년 12월에 소행성 류구의 조각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한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스위스 베른 대학의 과학자들이 하야부사 2호가 류구 소행성에 착륙했던 지점을 연구했는데 탐사선과의 접촉으로 만들어진 충돌구가 예상보다 너무나 컸습니다. 이는 벤우 소행성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결과는 소행성 표면 물질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소행성은 아주 느슨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작은 응집력과 미세 중력으로만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10억 년 이상 소행성이 이런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소행성들은 아마도 아주 젊을 것이다. 2022년 11월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이 연구에 대한 논문에서는 소행성의 나이가 많이 잡아도 천만 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소행성이 10억 년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다 알기에는 이 우주가 너무나 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베누 소행성을 향하는 중에 지구와 달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마치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제가 소행성 베누에 가서 그곳을 조사하고 여러분을 안전히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비로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탐사 대상이 아닌 우리가 사는 지구와 우리 자신의 소중함인 것 같습니다. 우주의 끝에 도달해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지구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 어떤 분야에서 갑자기 주목받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실제로 혜성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혜성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이 혜성의 실제 정체는 무엇일까요? 혜성들은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인데 수년에서 수백 년까지 이르는 긴 주기를 두고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긴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하거나 주기가 없이 포물선 궤도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태양과 가까워지면 천체를 이루는 물질들이 녹으면서 가스가 길게 뿌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 혜성들은 저마다 궤도가 너무나 다양해서 가깝게는 태양계 행성들 궤도 안쪽에서 운행하는 것들도 있고 멀게는 1만 AU까지 궤도가 뻗쳐 있어서 오르트 구름 지역까지 들락날락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는 이러한 혜성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기 위해 67P 츄리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을 타겟으로 삼고 2004년에 로제타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2014년에 이 혜성에 도착해서 최초로 혜성 표면에 착륙까지 하는 등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 당시의 놀라운 순간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67P 혜성은 약 6년 5개월 주기로 태양에 근접하는 짧은 주기의 혜성입니다. 마치 오리처럼 생긴 불규칙한 모양인데요. 크기가 4.1km, 3.3km, 1.8km이고 질량은 100억 톤 정도 됩니다. 2004년 3월 2일 유럽 우주국에서는 이 혜성을 근접 탐사하기 위해 로제타 탐사선을 발사했는데요. 10년이 넘게 여러 천체들의 중력 도움을 받아 2014년 8월에 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중력 도움이란 탐사선의 추진제 사용량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서 탐사선의 궤도를 조정하고 속도를 내는 항법인데요. 로제타 탐사선이 이동했던 경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2005년에 지구, 2007년에는 화성, 그리고 다시 지구, 2008년에는 소행성 2867 스테인스, 2009년에는 또다시 지구, 2010년에는 소행성 21 루테티아. 이런 식으로 65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2014년 8월 6일에 드디어 67P 혜성의 공전 궤도상에 도착했습니다. 67P 혜성을 직접 관찰하기 전에는 혜성의 모양이 단순할 것으로 추측했었는데요. 탐사선이 혜성의 근접 촬영본을 전송했을 때 과학자들은 의외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성의 표면에는 절벽, 협곡, 돌출부, 흑색 구덩이, 미세 균열 등의 다양한 지형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혜성에 근접하게 된 지 3개월 후, 11월 12일에 로제타 탐사선은 67P 혜성 표면에 착륙선 필레를 투하합니다. 필레는 7시간 동안 22.5km를 낙하해서 혜성 표면에 착륙을 했는데요. 착륙 시에 표면의 충돌에 튕겨나가지 않도록 역분사 엔진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혜성 착륙지 표면에서 두 번 튕겨나왔고
기존 착륙 예정지에서 250m 떨어진 곳으로 착륙해버렸습니다. 어쨌든 필레는 최초로 해성 표면에 착륙하는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필레가 가까스로 자리 잡은 곳은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두운 절벽 아래쪽이라 이대로 태양광 발전을 하지 못한다면 이틀 안에 방전이 돼버릴 운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체를 고정해줄 작살도 발사되지 않아서 이 상황에서 드릴로 해성 표면 물질을 굴착하여 채취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우주공간으로 튕겨나갈 것이라고 예상됐죠. 67P 해성의 중력은 지구의 1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필레는 해성 표면에 살포시 앉아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레는 해성 표면 물질을 채취했고 머지않아 배터리가 방전돼서 지구와의 교신이 끊겨버렸습니다. 이후로 7개월이 지난 후에 2015년 6월 유럽 우주국에서 필레의 신호를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해성이 이동하면서 필레가 태양빛을 받게 되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로 한 달 동안 필레는 신호를 보내왔고 현재는 해성 표면에서 영구 동면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30일 로제타 탐사선도 67P 해성에 충돌하면서 탐사 임무를 종료하였습니다. 로제타와 필레가 수행한 미션을 통해 인류는 최초로 해성 표면에 착륙해서 해성의 비밀들에 대해 밝혀내는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당시에 보내온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일단 재미있는 발견 하나를 보겠습니다. 해성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한 악취가 납니다. 필레 착륙선은 67P 해성의 표면에서 악취가 나는 물질들을 발견했는데 황화수소, 암모니아, 시아나수소 등이 있었습니다. 67P 해성 표면에서는 썩은 계란 냄새, 고양이 소변 냄새가 납니다. 다음으로 과학자들이 알고 있던 기존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이론을 뒤집어버린 놀라운 발견들을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성 표면에 얼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해성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만 물과 얼음이 섞인 제트가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성에 물이 있기는 했지만 지구의 물과는 다른 동위원소 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성의 물은 지구의 물보다 중수소의 비율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일반 수소는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데 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수소보다 원자핵이 약 2배 더 무겁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성의 물과 지구의 물은 같은 근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발견이냐면 이전에는 지구에 물이 생긴 원인이 지구 형성 초기에 해성들이 지구에 수없이 충돌하면서 물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로 해성에 물이 있기는 하지만 지구의 물과는 기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7P 해성에서 발견된 또 다른 놀라운 것은 풍부한 산소였습니다. 해성에서 산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는데요.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기존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수소 분자와 극도로 잘 반응하기 때문에 40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하는 해성에서 산소가 많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계의 천체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태양계 전체적으로 수소가 아주아주 풍부하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계 초기에 해성이 형성된 후 해성에 존재하던 산소는 짧은 세월 안에 수소와 결합해서 전부 다 물로 변해 있어야 이치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 속에서 그 짧은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해성. 저 멀리 보였던 해성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넘어서 어두운 우주 속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될까요? 너무나도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의 심연 속으로 가면 무엇이 존재할까요? 현재 몇 개의 탐사선들이 태양계 행성들을 넘어서 무한한 우주 속으로 여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태양계 끝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천문 단위로 1AU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의 궤도는 약 30AU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45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해왕성의 궤도를 벗어나 처음 만나는 곳은 카이퍼벨트라는 지역입니다. 대략 30AU에서 50AU까지로 봅니다. 45억 킬로미터에서 75억 킬로미터까지. 이 지역에는 명왕성을 포함해서 수많은 외소 행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이퍼벨트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공간의 쓰레기장처럼 보입니다. 이곳에는 각종 얼음과 돌이 섞인 수억 개가 넘는 천체들이 거대한 띠 모양을 이루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기가 100km가 넘는 천체들은 10만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천체는 당연히 명왕성이죠. 명왕성은 2006년까지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취급되었으나 이후에 외소 행성으로 강등당해버렸습니다. 카이퍼벨트 지역에 있는 천체들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와, 이거 행성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자세히 알아보니 아니, 그냥 큰 돌멩이였군! 이런 식으로요. 카이퍼벨트 지역에서 발견된 천체들 중에 가장 재미있게 생긴 것이 있는데요. 2019년에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근접 촬영까지 해서 생생한 사진 자료까지 존재합니다. 오늘은 아로코트라고 불리는 웃기게 생긴 이 천체를 촬영한 것들을 생생하게 보려고 합니다. 아로코트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발견했고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탐사한 후에 이 천체로 직행해서 근접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근접 탐사한 천체 중에 가장 멀리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울티마 툴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가장 먼 끝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 11월에 공식적으로 아로코트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체의 모양은 참 재미있습니다. 두 개의 암석 덩어리가 붙어있는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눈사람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탐사선이 접근하기 전에도 이 천체는 이런 모양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2017년 6월과 7월에 이 천체가 별빛을 가리는 현상을 관측했는데 두 개의 천체가 딱 붙어있는 모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1일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아로코트를 근접 비행하면서 촬영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모양이 눈사람이었습니다. 큰 부분은 직경이 22km, 작은 부분은 14km 정도로 길이 35km의 접촉형 소천체였습니다. 워낙 크기가 작고 중력이 미약해서 대기는 존재하지 않고 거느리는 위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자세히 보면 각각의 부분이 구 형태가 아니라 납작한 형태입니다. 아로코트가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이 두 개의 소천체가 합쳐지기 전에 서로를 공전할 때 생긴 원심력 때문에 납작해졌을 것이고 초속 2m 이하의 낮은 속도로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로코트는 카이퍼벨트 지역의 다른 소천체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데요. 공전 주기는 약 298년이나 됩니다. 자전하는 주기는 16시간 정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평균 온도는 영하 231도로 완전히 얼어붙은 돌덩어리입니다. 이제 이 재미있게 생긴 아로코트를 촬영한 여러 사진과 영상들을 연속으로 구경해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이 천체로부터 6628km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9개의 사진을 결합해서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아로코트에 가장 근접하기 6분 30초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이미지 픽셀당 약 33m의 해상도인데요. 서울의 여의도를 얹어보면 이 천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것은 좀 더 해상도가 높고 자연 색상에 가까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것 있지 않나요? 아로코트가 아니라 포테이토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겠네요.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주 다양한 각도는 아니지만 이 사진들을 종합해보면 아로코트의 입체적 구조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큰 부분은 구형보다는 팬케이크 같은 납작한 모양에 가깝죠. 작은 부분은 울퉁불퉁한 호두 모양 같습니다. 입체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이제 기타 설명 없이 아로코트를 촬영한 것들을 좀 더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로코트를 발견하고 탐사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먼 곳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에서까지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지죠. 인류의 지식과 기술, 끈기가 얼마나 멀리 탐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곳, 아로코트. 그런데 조금 바꿔 생각해보면 우주의 거대한 크기에 비해 우리 인간의 탐험 한계가 얼마나 빈약한지 처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천문 단위로 1AU라고 합니다. 아로코트 소천체는 태양으로부터 약 45AU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거리에 있는 천체까지 탐사선을 보내려면 이동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인간에게 이렇게 먼 거리도 천문학적으로 따져보면 1광년에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좁은 범위입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만 해도 930억 광년으로 예상하는데 우리가 과연 우주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어릴 적 유난히 덥던 여름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난생 처음 보는 별똥별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오늘 소중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뉴스를 보는데 곧 별똥별이 수없이 떨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어린 마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며 마음 아파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별똥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질문의 답에 앞서 대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공기가 있죠.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런 기체층을 대기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대기의 양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표에서 100km 이상의 높이까지 공기가 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구가 100km 두께의 공기 이불을 덮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아니, 공기가 많다는 거니까 오히려 숨이 안 막혀야 되는데. 아무튼 공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봤자 얼마나 무겁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평방미터당 약 10톤의 무게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우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천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주를 배회하던 천체가 지구 중력에 끌려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대기와 반응해서 강한 불꽃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구로 추락하는 속도가 1초당 50km를 질주하는 미친 속도이기 때문에
천체에 엄청난 열이 생기면서 불타는 겁니다. 이것을 땅에서 관측하면 별이 똥을 누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별똥별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다 타지 못한 채 낮은 고도까지 유성이 진입하게 되면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이것을 화구, 영어권에서는 파이어볼이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작은 천체는 대기에서 불타서 완전히 소멸되는데 크기가 큰 천체는 다 타지 못한 채로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운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타서 소멸되어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성. 유성 중에 엄청 밝게 보이는 것은 화구. 다 타지 못해 지표에 도달하면 운석. 2013년 2월 15일 러시아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름이 2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대기 중에서 불타다가 중간에 폭발하면서 파편들로 추락했습니다. 이때 당시 대기 중에서 다 타지 못하고 운석 조각들이 흩어져 땅에 떨어졌는데요. 그때 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봅니다. 가끔 특정 시기가 되면 하늘에서 별똥별들이 무수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별똥별들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유성우라고 합니다. 유성우는 혜성 때문에 보이는 현상인데요. 혜성이란 태양 주변으로 접근하였다가 이내 다시 멀리 떠나는 작은 천체를 말합니다. 혜성이 태양에 가까이 지나갈 때 태양풍을 맞으면서 표면 물질이 증발하고 우주 공간에 파편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혜성의 꼬리를 지구가 통과하게 되면 파편들이 지구 대기와 반응해 불타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성들이 연속해서 떨어지는 유성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유성우는 저녁보다는 주로 해 뜨기 직전 새벽 시간에 나타납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 방향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혜성이 남긴 파편들. 이것은 지구입니다. 태양입니다. 지구가 빙글빙글 자전을 함과 동시에 혜성의 파편들이 산재한 방향으로 공전하며 돌진하고 있습니다. 파편들이 지구와 만나서 유성우가 빠르게 내리게 되겠죠. 이 지점의 시간이 해뜨기 직전인 새벽이겠네요. 혜성 파편들이 공전 방향 반대에 있을 때는요. 지구에서는 유성우를 볼 수 없거나 느리게 추락하는 유성우로 보일 겁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있기 때문에 파편들이 지구로 추락하는 속도가 상쇄되니까요. 이 지점의 시간은 해가 진 직후인 초저녁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유성우. 새벽 시간에 아름답게 하늘을 장식하는 유성우 현상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잠깐 멈추시고 커피 한 잔 준비하세요. 이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의 장관을 감상할 거니까요. 여기까지 별똥별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우주를 공부하고 탐구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우주는 원래 차가운 곳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연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는데 별똥별과 눈이 마주쳤다면 오늘 배운 상식은 잠시 뒤로 하고 좀 더 온기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또 사고들로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볼 때마다 잠시나마 그들을 기억해 봅니다.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들을요.